그래서 발꿈치를 올려야 한다, 제껴야 한다, 이게 뭐가 맞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각기 다른 운동이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아, 오늘은 채널에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누군지 셀프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서른 살이 됐지만 아직 29살이고 싶은 아마추어 보디빌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최진영 선생님을 게스트로 모셔서 제가 또 이제 올해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팔 운동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팔 운동을 약간 원포인트 레슨처럼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두 운동 팁을 하나 배우고 싶은데 네. 이두가 커지려면 뭘 해야 되죠? 우선적으로 이제 바벨컬 하긴 그렇죠. 하는데 바벨컬 같은 경우도 한 가지 각도가 아니라 견갑이나 손가락 무게 중심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제 부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싸우잖아. 아. 이거를 막 후인하강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해야 되냐? 앞으로 밀어야 된다. 아, 들어야 된다. 네. 말들이 많은데 모든 운동 방법이 틀린 운동법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각각 제각각 다른 운동 방법이고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약간 세밀하게 부위가 바뀐다고 하기보다는 똑같은 이두긴 하는데 특정 부분에 참여도가 높아지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방법들 약간 세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싸우면 이 후인하강 견갑골 위치 가지고 많이들 하면. 싸우시는데 네. 이제 견갑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인이 되면은 팔꿈치가 벌어지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게 뒤쪽으로 가서 몸에 가까워지고 손바닥이 이제 팔꿈치보다 이제 넓어지게 되는데 이 각도에 가까워질수록 내 측의 비중이 높으시고 높아지고 그리고 내 정거근이랑 견갑이 앞쪽으로 압박이 가해진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몸보다 앞으로 가게 되면은 외측으로 무게를 실기가 쉬워져요. 이 포지션으로 해머컬이나 리버스컬을 해주시면 좋고 이 포지션으로 이제 인클라인 덤벨컬이나 시티드 덤벨컬로 해서 내측 위주로 공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낮춰야 된다 하시는데 요 팔꿈치 위치 있잖아요. 네. 이게 어깨에 가깝냐 아니면은 몸통에 가깝냐 이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플랫 벤치프레스, 디클라인 벤치프레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팔꿈치가 어깨 선상에 가까워질수록 삼각근에 가까워 있는 이두섬유가 참여를 많이 해요. 여기 위쪽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인클라인 덤벨컬 자세. 덤벨이 내 팔꿈치 아래쪽으로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네. 자세 같은 경우는 팔꿈치에 가까운 이두 참여가 많아요. 아래쪽으로. 바벨컬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는 자세고 그래서 팔꿈치를 올려야 한다, 제껴야 한다 이게 뭐가 맞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 각기 다른 운동이다. 전체적으로 각도별로 다 해주셔야 되고 본인이 어디가 약간 약점 부위냐에 따라서 좀 어떤 운동의 비중을 높이니 이제 높게 하냐, 낮게 하냐를 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일단 스탠다드적인 네. 자세. 가장 스탠다드? 이 포지션에서 가장 의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안 쓰는 파트가 어디냐면은 여기 둥근. 맞아요. 네. 둥근을 안 잡고 허리를 라치형으로 하거나 구부정하체로 하시게 되면은 등에서 바로 이제 힘을 잡지 못해서 이두도 제대로 힘을 안 받아요. 먼저 하실 때 이제 발가락부터 하체 운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가락으로 지면을 세게 꽉 잡아 놓으시고 둔부를 수축하시고 그 다음에 체스트업이 이루어지셔야 등이 바르게 펴져요. 네, 요 자세를 먼저 해주시고 이제 가장 이제 기본 스탠다드 자세 같은 경우는 견갑을 너무 과하게 후인하거나 과하게 전인하지 않고 그냥 중립 상태에서 놔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 중심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디에 실리냐에 따라서 무게가 이제 운동 부위가 살짝 달라진다고 가장 스탠다드 이제 방법이니까 우리 중지 쪽에 무게를 싣고 여기서 그대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그냥 이거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는 방식. 네, 그리고 가슴 운동으로 치면 플랫이네요. 그죠. 플랫 벤치프레스 개념이고 그리고 약간 이쪽 그러니까 삼각근이랑 가까운 이제 약간 윗부분 초점으로 두고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팔꿈치를 앞쪽으로 자, 밀어서 그리고 조금 더 들어주시고 여기서. 프리처컬에 가까운 각으로 여기서 운동 이제 약간 고급자분들 보시면은 약간 컬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은 이쪽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요. 물론 근데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이쪽 부분만 이제 들어가냐 이거 가지고도 또 싸우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여기 들어가는 비중만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만 고립해서 운동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처컬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프리처컬 그러니까
아, 여기서 이제 이걸 하고 조금 윗피크 찍고 싶으면 프리셔컬에 대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히 프리셔컬이 봉우리에 좋대. 아.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요 부위가 이제 볼록 솟을수록 피크가 훨씬 높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한 원리에서 이제 프리셔컬이 봉우리에서 이제 좋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두도 하, 중, 상. 그쵸. 상, 중, 하를 나눠서 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상, 중, 하 나누고 안쪽, 그쵸. 가운데, 바깥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럼 아홉 개 해야 되네요.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바벨컬 하나만 해도 전체적으로 무선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약간 좀 개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자기 체형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약간 약한 부분, 약한 각도 중점으로 해주시면 좀 더 이쁜 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바벨컬, 덤벨컬만 무조건 하세요. 이건 약간 좀 옛날 발상이고 그쵸. 다양한 각도를 활용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야, 이 바벨컬을 이렇게 각도로 나눠서 한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요건 진짜 디테일들을 보는 약간 프로 선수들의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터져도 괜찮습니까? 아, 막 터지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에이, 긴 사례 이 정도면 멜론 1분 듣기. 아 오케이. 멜론 1분 듣기. 아 좋습니다.